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아,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긴장하신 거 아니죠? 아. 네. 아니, 왜냐하면 이 보이스퀸 저도 경연대회를 쭉 봤는데 뭐 굉장히 큰 무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심사위원들과 관객들과 같이 하셔서 처음엔 긴장이 됐지만 한 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긴장이 쫙 녹으면서 즐기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예. 맞아요. 오늘 이 자리도 이렇게 즐기는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러면 네 분이니까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엔 번호를 매겼는데 이게 1, 2, 3등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또 삐치거나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유나 씨부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울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설특집으로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봐주시고 계신데요. 네, 울림 잔치에 오늘 빨간색 의상으로 초고추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스퀸의 시아버지 개, 교수 개로 불리우고 있는 이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아버지 1호팬의 팬덤을 형성하고 계신 이윤아 씨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엔 보이쉬 이게 좀 남성과 여성의 중간적인 그 약간 회색지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안전지대, DMZ 같은 그런 곳이죠. 네, 보이쉬퀸의 이도희 씨 오셨습니다. 네, 새 인사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이스퀸의 아들. 네, 보이쉬퀸 이도희입니다. 네, 오늘 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네, 시크하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영혼의 새댁이라고요. 네. 소울 세대. 이 소울의 그 끈적끈적하고 그 뭐랄까 영혼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사랑을 지금 많이 받고 계신 김노아 씨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이스퀸에서 소울 세대를 맡다가 나중에 발라드 세대를 맡게 된 김루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끝으로 첫사랑과 결혼한 네, 주소록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이스퀸에서 첫사랑과 결혼한 사람을 맡고 있는 주소록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 다 첫사랑과 결혼하셨더라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 네. 네, 저는 깍두기 이동훈입니다,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와, 지금 제가 이거 읽다가 보면. 저 채팅창 읽다가 보면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가 한분한분 챙겨보곤 하는데 일단 조금 몇 분만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호송님께서 유나 화이팅 요거 읽어드렸죠. 네네. 메타몽님 깍 이더이 화이팅. 지금 이 닉네임들 보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알면 안다고 얘기해도 되고 혹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께서 가족이 오시면 알아도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네. 아, 륜댕님 이더이 화이팅. 탱! 네, 이렇게 주셨고. 임은정님, 이도희님 기다려지네요. 반갑습니다. 꽃사슴님, 네. 와, 동호님 반갑습니다. 제 팬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슴님. 또, 보이스킨 여러분들 너무 멋지다고 주셨고. 또, 오영도님, 저희 열렬한 울림의 또 울림직이십니다. 네 분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최원아님께서 나오셔서 방송도 알게 됐죠. 울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감사합니다. 네, 하범이 최원아 씨는 저희 방송에 이제 원래 네, 고정으로 네, 출연을 네, 하시잖아요. 네. 네. 네 분한테는 언니 되시죠? 네. 네. 잘 챙겨주신다고. 아, 엄청 잘 챙겨주세요. 네. 저 오렌지 주스님 보이스퀸 환영합니다. 또 팬입니다 임은정님. 뭔가 분위기가 남다르다고. 또 빅히트님 반갑습니다. 와주셨고요. 네, 동동스 보이스퀸 화이팅 축하합니다. 칼국수가 땡긴다는 야초님 박정규님 오셨고요. 네, 진짜 많이 오셨어요. 네. 보이스퀸 잘 보고 있어요. 도희님 노래 들으러 왔어요. 또 감사합니다. 오하 마지막 이게 무슨 글자인가 모르겠어요. 네, 보유라님 안녕하세요. 동우님 네, 꽃사슴님 기대 만땅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제가 소개 못한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제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오늘 설 특집으로 즐거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청이다. 이 여왕들의 놀라운 정말 가슴을 울리는 그런 라이브 음악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첫 노래를 어느 분이 해주시겠어요? 첫 노래. 첫 노래? 우리 보이시. 보이시. 네. 네. 보이시 퀸 그 도희 씨께서 해주시는 네. 거예요. 네. 나이 때문에 먼저 하는 건 아니시죠? 약간 느낌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그렇다면 너 나이가 좀 여기서는. 네. 제일 막내. 네, 이도희 씨부터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네. 주시면.
자, 이도희 씨는 그 정미조 씨의 노래 개요우를 불러주신대요. 와, 저희 프로그램이 7080, 90 이렇게 좀 추억의 노래들을 많이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와주시는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유나 씨도 같이 준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유나 씨 옆에 좀 준비하고 계시다가 네, 노래 끝나면 바로 이어서 듣는 걸로 하고요. 두 분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아 씨하고 설옥 씨. 네. 루악 씨는 소울 세댁. 네. 네. 원래 음악을 시작하시고 결혼 전에는 뮤지컬 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랬군요. 뮤지컬을 한 3년, 4년 정도 하다가 네네. 이제 결혼하고서 조금 잠잠하다가 아무래도 제 노래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두 달 전쯤에 싱글 앨범을 하나 냈어요. 아, 보이스킨 이전에? 네. 그 네.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우연찮게 또 이제 보이스킨이랑 겹치게 돼서 네. 보이스킨도 이제 나가고 앨범도 내고 네.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네. 이래저래 경사가 겹쳤습니다. 그죠? 네. 네. 우리 저 주소록 씨도 네. 원래 음악을 전공하셨죠? 노래. 네, 노래를 네. 좀 늦게 시작하기는 했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거를 잘 하고 싶은 생각이 더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좀 더 더 아무튼 그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제 그 보이스퀸 하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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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이 네, 많이 생겼을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 보이스퀸 하면서 일어났던 재미나 에피소드나 이야기들은 중간 중간에 음악 들으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도희 씨의 개요일부터 좀 들어볼까요? 우리 팬 여러분들, 네 응원들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큰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왕의 귀환입니다. 저희 라라랜드에 여왕 네 분이 와 계십니다. 와, 이윤아님 최고입니다. 우리 영주 김영주님. 또 유튜브로 김영주님 와주셨고요. 또 올림 게시판에 교교교님, 쿄쿄쿄님, 신이 주신 보이스 주소롱님 파이팅. 이도희님 너무 기대돼요. 보이시퀸 광팬님. 네. 의식지수님 보이스퀸 특집 너무 기대됩니다. 도희님 노래 들으러 왔어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노래. 지금 들으신 노래는 이윤아 씨가 불러준 최진희의 꼬마 인형이었습니다. 자, 유튜브로 지금 많이들 찾아와 주시는데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저희 스튜디오 지금 전경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유튜브 울림 라이브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들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들도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슈퍼챗이라고 후원군 응원 금액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는데 우리 모닥불님께서 와, 오늘 같은 날 슈퍼해야 제맛 완전 뿌듯해요. 귀가 호강됩니다. 우리 모닥불님. 아, 네, 후원금 감사합니다. 또 메타몽님도 목소리가 제대로 간드러지는 중. 메타몽님도 또 응원의 글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박수를 또 여러 가지로 주고 계시는데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그러는데 두 분 도희 씨하고 윤아 씨가 그냥 잘 시작을 해주셔가지고 뒤에 계신 두 분들은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상황. 네. 그렇죠? 긴장이 확 풀렸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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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소록 씨의 노래 한 곡 AR로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또 김노아 씨와 주소록 씨의 또 라이브
라이브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처럼 주소록 씨 본인의 앨범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들어볼까요? 설날엔 울림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는 이동훈의 라라랜드. 오늘 1부, 2부 툭 터서 라이브 초대서 오늘 여왕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우리 보이시킨 준결승까지 진출하신 정말 멋진 목소리 네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유나, 이도희, 김노아, 주소록 네 명의 여왕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노래 들었어요. 평소처럼 주소록 씨의 노래. 네. 이번 앨범, 첫 앨범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앨범을 발표하셨나요? 그
몇 개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노래. 어, 몇 개 있는 것 같긴 한데. 것 같은데 제가 막 제 이름을 찾아서 듣기엔 조금 민망한데 아, 네. 이 노래는 저도 좋아서 잘. 참 좋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주소록 씨 목소리도 참 매력 있네요. 네, 아, 네 분 목소리들 참 매력 있어요, 진짜. 네. 아니 지금. 너무 많은 팬들이 여러분들이 인사를 주셔가지고 예, 지금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다 읽어드리질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 그 채팅창으로는 서로들 좀 인사도 좀 나눠주시고 좋아하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여왕님들에게 응원의 박수도 좀 주시고 해주십시오. 손은교 씨 울림으로 오셨습니다. 우와 보이스퀸 손 제자님은 도이쌤 저 회사에서 일하면서 몰래 듣고 있어요. 조당 조당 네. 제자님 네. 제자도 풀어놓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도희 언니 보려고 유튜브 가입했다고. 와, 김은지님. 오, 예. 주소록님 잘 들었어요. 주소록이라고 별명이세요? 네, 네. 네, 거기서 강호동 MC님께서 네. 발음을 주소록 주소록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네, 보이스킨 주소록이 됐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륜댕님 엄마 불러주세요. 엄마. 이건 누구 보고 엄마를 불러달라고 한 걸까요? 도희 씨한테? 네, 도희 씨가. 오, 진짜요. 이게 예, 저 송은교 씨는 가시나무 듣고 싶다고 도희 씨의 노래. 와, 이 도희 언니 팬이 네, 도희 씨 팬이 지금 약간 제가 아까 전에 사람을 샀는데 네. 약간 10% 정도 지금 좀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팬 여러분들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님, 아 또 이도희님이에요. 지울 거야 틀어주세요 제발. 네. 아, 지울 거야? 네. 빅키트님 실화인가요? 유나님이 라디오 오시다니. 네. 김동범님 사랑해요 이유나. 우유빛깔 이 이유나. 네. 유나 씨, 네네. 네. 아이고, 초코 감사합니다. 우유는 아니고, 네. 네. 밀크우유 해서, 네 지금 약간 딸기 우유 스타일인데, 네. 화면은 안 보시고 계신가요? 네. 임경희 씨, 다들 너무 이쁘시네요. 저는 외모도 너무 아름답고 그러시지만 저는 목소리에 지금 반해가지고 예, 저는 뭐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하보미 씨가 지금 오고 계신다고 지금 문자를 주셨어요. 어디 아까 지금 문자가 쪼가 왔는데 지금 스케줄 끝내고 녹화 끝내고 지금 스튜디오로 가고 있습니다. 동생들 하는 거 보면서 가고 있는데 너무 잘해갖고 흐뭇해요. 화이팅입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옵니다. 보미 씨 바쁘시다고 오늘 스케줄이 있었는데 동생들한테 자리를 내줬는데 또 그게 언니 마음이 또 그래요. 그렇죠. 걱정돼가지고 여기가 친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렇죠. 연아 씨한테는 네. 네. 친정에 설날 때 오는 거예요. 이제 동생들 보고 어서 오세요. 조심히 자, 오세요. 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몇 개만 더 볼까요? 륜댕님은 말 못하고 그냥 유유 너무 좋아요. 주소록 씨 너무 이뻐요. 어머, 오렌지 너무 주스님. 네, 이쁘다고 하는 건 전 팬들이에요. 이건 확실해. 네. 너무 이뻐 이거는 다. 이도희 씨 너무 멋져요. 임준학 씨. 임준학 감사합니다. 씨. 네. 저도 이쁘다고. 네. 자, 다음 분 노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입니다. 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이선희의 노래는 김루나 씨가 준비해 주시고요. 또 사랑 나훈아의 노래 사랑을 보스아노바 버전으로 이렇게 편곡을 해서 주소록 씨가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두 분의 노래를 우리 박수로 한번 청해 볼게요. 자, 두 분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두 분이 이제 음악하게 된 뭐 계기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희 씨는 네. 도희 씨는 원래 그러면 전공이 음악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네. 이제 공연을 하고 싶어가지고 뮤지컬을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전공할 수 있는 학교들이 그때는 많지 않았었거든요. 네. 뮤지컬 자체를. 네, 네. 그래가지고 바로 공연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차고 네. 그리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을 접고 뮤지컬 배우들을 가르치는 코치로 활동 계속 하다가요. 네. 네. 어떻게 우연찮게 또 보이스킨에 예, 참여하게 네.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지금 그 본인이 생각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지금 장르의 네, 이막이 맞아요. 열리는 이막. 예.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너무 그렇죠. 너무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슨을 해주신 선생님 입장으로 제자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연기를 가르쳐 주다가 본인이 직접 무대 쓰니까 또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가요랑 또 뮤지컬이랑 많이 다르다 그렇죠. 보니까. 다르죠. 네. 예.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네. 예. 발성도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아, 도희 씨. 예, 또 이렇게 새로운 2막을 열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유나 씨는 시아버지 1호 팬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거 이제 시아버님이 이제 1호 팬이 되신 거예요? 네, 시아버지께서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시는 좀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아, 음악을 그러세요? 많이 들으시고 네. 그리고 혼자 이 술은 이렇게 많이 안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여기 강남이라든지 홍대라든지 네. 네. 재즈 클럽 같은 데를 아~ 직접 혼자 가셔서 음악을 듣고 그냥 오시고 아, 그 정도로 많이 하시군요. 네, 그 정도로 네.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노래하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네.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시고 오히려 저희 방송 때도 신랑보다 네. 시아버지 네. 인터뷰가 더 많이 나갔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 원래 그 이제 상견례 하시고 네네. 우리 부군께서 이제 그 우리 윤아 씨를 집안에 이제 소개할 때 네네. 그 노래하는 거 그때 아셨어요? 네, 그때 아시고 좋아하시는 이렇게 티를 안 내셨거든요. 아, 그때는. 네. 그래서 아 조금 이게 연예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가 예능 쪽으로 또 예체능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불안하신가 싶다가도 나중에 공연장에 보러 오시거나 방송에 나가는 네. 거를 주변 분들한테 엄청 자랑을 아, 하셨더라고요. 야, 그래서 말씀 진짜 속이 깊은 시아버님이시구나.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오히려 저보다도 시아버지께서 더 유명해지셔가지고 네, 네. 주변에 연락을 엄청 많이 받으신다고. 아, 술 사야 될 일이 참 많으시네요. 네, 용돈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네. 유나님이. 예. 자, 준비되셨죠? 네. 루아 씨 어떤 노래 해주신다고 하셨죠? 준결승전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래요? 네. 네. 이선희 선생님의 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들려드릴게요. 네. 네. 큰 박수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람은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이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은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댄스요 77님께서 경연 때보다 훨씬 좋다고 울림 방송 기획 정말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김누아님 최고, 킵스킵, 김스킵 세상님, 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임은정님, 네, 주소롱님 너무 좋습니다. 네. 보고 또 보고 쳐다봐도 따라 부르고 있어요. 표정도 귀엽습니다. 네. 자, 일상에 바쁜 일들 하다가 이제 약간의 휴식들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뭐 저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노래. 정말 네 분의 목소리로 듣는 노래들이 새롭게 재해석된 노래들이라서 더 좋고 아 음악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구나. 목소리에 담길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설날엔 특집, 울림 특집 보이스퀸입니다. 네 분의 여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노아, 이도희, 이유나, 추소록 여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유튜브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튜브 들어오시면 지금 이 실시간으로 채팅도 하시고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울림 라이브라고 검색하시면 누구다 다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 들어오시고요. 저희 울림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했던 시간들대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라이브를 한 곡도 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나 씨 돌고 돌아가는 길 준비해 주신다고요? 예, 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도희 씨. 네. 도희 씨는 원래 그러면 이제 그 뮤지컬 활동을 하시고 네. 지금은 이제 후학들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네. 이제 제2의 가수의 길에 들어섰는데 네. 솔직히 네. 가수와 그 뮤지컬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다르고 내가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네. 어느 게 더 좋다. 저한테 노래는 네. 뮤지컬이나 뭐 가요나 이런 장르 구분보다는 네. 약간 구도 같은 구도의, 구도의 네. 길. 전 예술이 저를 닦아주는 수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원래 그 배우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도 예술가를 가르칠 수 있는 건 예술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 없이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도 물론 막 그 당시에는 마음을 접는 데 많이 힘들었지만 네. 지금 그래도 그래서 저한테는 그 장르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걸 배우고 공부하는 네.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니까요. 네. 네. 야 역시 선생님이시라 이런 선생님 밑에 용맹한 장수 밑에 약한 군졸이 없다고 얼마나 제자들이 훌륭할까 네,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자 돌고 돌아가는 길 우리 노사연 씨의 노래 네 저 누르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보도록 하죠. 노래 너무 잘하세요, 유나님. 최연희 씨가. 그리고 소름이라고. 송준호께서. 그 다음에, 김연주? 네, 김영주님. 돌고 돌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희 씨한테 레슨 어디서 하시나요? 레슨 문의를 해주신. 전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칠칠님께서 도희님 레슨 어디서 하세요? 네. 막걸리가 생각납니다. 여기도 한 사발이 해주시면서. 결승도 이 노래 꼭 부르세요. 해주셨는데 예쁜이님께서. 오늘 그 결승 방영이 되죠. 네, 맞습니다. 벌써 이제 결승 녹화를 하셨지만 네. 과연 이 대망의 1위와 꿈을 찾으신 분들은 누군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저녁 때 몇 시부터 하죠? 저희 7시 40분부터. 9시 40분. 9시 반이라고 됐던데 MBN 채널 고정 그렇습니다. 채널 고정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그
경연대회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재미난 이야기는 2부 때 연아 씨가 또 오신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때요?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자, 노래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아 씨가 심수봉 씨의 사랑밖에 난 몰라 네, 이 노래 준비해 주셨는데 이 노래 한 곡 더 듣고 네,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방송이 기대된다고 네, 오렌지 주스님께서 네, 9시 반부터 MBN 네, 꼭 봐주세요.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고요. 소롱님 제발을 네. 제발 불러주세요 해주셨는데 네. 네. 홍이님께서 도희님 개월은 언제나 감동입니다. 보이스퀸 특집 방송 너무 좋네요. 그죠? 저도 너무 좋아요. 예, 예. 자주 불러주시죠. 또 모처럼 들어와서 인사드립니다. 최근 준비와 함께 블루투스로 혼자 듣는 재미가 너무 좋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또 글을 주셨고 꽃님이님 오늘 마지막 회네요. 보이스퀸 슬퍼요. 저희 시아버님과 저는 주소 역시 굉장한 팬인데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많이들 기대가 되는데 자 사랑밖에 난 몰라 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노래들을 하시더라도 네 분이 전부 주부들이시라서 이제 정말 이거 있는 그런 아주 그 두툼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듣는 내내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라이브 아니지요? 왜 이렇게 잘 부르세요, 예쁜이님께서? 네, 다들 매력적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손바닥으로 뭘 자꾸 미시죠? 뭘 밀으셨어요? 네. 호흡을 한번 밀어보는. 호흡. 멀리. 네, 나쁜 생각은 좀 저리 가라. 네.
리사님 짝짝짝까지 주셨습니다. 붉은 드레스에 멋들어지는 탱고로 변신한 이시연 씨 너무 좋다고. 네, 자 1부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이유나 이도희 김로아 주소로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는 설날엔 특집 울림 특집 라이브 초대석은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와 노래로 2부도 계속하니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날엔 울림 이동훈의 라라랜드 자 설날 연휴 특집으로 여러분과 같이 보이스 퀸 네 명의 여왕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시작곡은 제 노래입니다. 이것도 사랑이니 여왕님들께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청곡이 좀 왔어요. 예, 규리님 방금 버스에서 내려서 이어폰 끼고 거리를 거니면서 이 노래 신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영도님도 청해 주셨고 또 사냐초님 네, 또 오하이님 커피 한잔하고 있어요. 어울리는 선곡 감사합니다. 네. 하이어 동호님 산초님 허광희님도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부 네, 네 분의 여왕님들과 같이 좋은 노래, 좋은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부가 시작됐어요. 2부 때는 우리 보이스 퀸이 지금 장안 화제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 노래. 그리고 오늘 결선을 다 지금 기다리고 과연 누가 1위를 할 것인가. 네. 뭐, 물론 이제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지금 긴 여정을 왔지만 또 나름대로 또 의미를 매길 수 있는 등수지만 뭐, 등수에 올라갔던 안 올라갔건을 떠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은 정말 가족 같은 인연이 됐고 너무 힘든 여정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거의 반년을 저희가 준비를 했죠. 아, 이 프로그램 7월달부터 네. 그렇죠. 네. 훈련소 동기 같은 기분. 그러니까 예. 이제 자대 입대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네. 되시고 극한 훈련을 같이 받고 평생 아마 이 추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과 그런 추억을 공유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서롱님 말을 좀 많이 해달라고 예쁜 님께서 네. 아, 네. 네. 제가 네. 네. 그 보이스퀸 이제 나가서 연습하시면서. 네.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아 저는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저희 아기가 네. 아주 어려요. 아 어려요. 2월생인데 네네. 지금 11개월이 됐거든요. 아 11개월. 네. 아유 아기다 진짜. 7개월 때 시작했었는데 네. 이렇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아기가 안 아프고 그래도 엄마 노래 연습하라고 네. 아프지도 않고 친정 어머니가 봐주셨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네. 마음이 네. 편하셨겠어요. 그죠? 굉장히 네. 시어머니보다는 네. 시어머님도 굉장히 봐주시고. 아 많이 봐주시고 네. 네. 그래서 사랑해요. 너무 아기한테도 좀 고마운 것도 있고 네. 내 아기가 잘 버텨줘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해서 잘한 것도 물론 좋지만 주위에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네. 도와주신 분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얼마나 맞아요. 그분들한테 진짜로. 감사할지. 네. 그죠? 맞아요. 우리 소울 보이스 네. 김로아 씨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제일 고맙고 감사한 분들 누구에게 인사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저희 신랑이고요. 신랑 남편. 네. 항상 옆에서 응원을 해줘가지고 네. 진짜 너무 고마운 마음이고 네네. 그다음으로 이제 가족들이죠. 당연히. 가족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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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렇죠.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제가 방송 나간다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세요. 예. 한 몇 달 동안 즐거웠다. 네 덕에 즐거웠다. 자랑할 곳이 생겨서 너무 행복했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혹시 그 시댁이나 또 친정 댁이 지방 시골에 계십니까? 아니면 도외지에 계십니까? 10분 거리에 시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도해지는 이제 이렇게 동네 분들이 모이실 일이 많지가 않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명절 때나 때가 되면 막 마을에 가 동네 모임. 야, 저 집 또 며느리가 김로아잖아. 이런 이제 얘기가 오면 으쓱으쓱 하시거든요. 아, 맞아. 저희 시골 시댁 시할머니께서 친정 시할머니가 네. 이제 시골에서 경로당 가시면은 네. 며느리 그 뭐라 그러지? 우리 손녀. 손녀 며느리. 우리 손녀가 TV에 나온다고 자랑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나 뿌듯하고 좋아하실지 그럼요. 네. 엄청 맞아. 좋아하세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네네. 울산에 계신데. 아, 울산이세요? 네, 울산에서 미용실을 하시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1라운드 통과를 했는데 엄마가 떡을 맞췄다고. 동네 분들이랑 떡을 나눠야 된다고. 다들 가만히 있지 말라고. 아직 울산은 그렇습니다. 어머님 울산 헤어샵에 간판에 보이스킨 이유나 플랜카드를 네, 파이팅 이렇게 걸어놓으셨어요. 걸지 않아도 네. 이름이 유나해요. 아 진짜요? 유나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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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스님께서 지어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네.
아 근데 주니어 센저 때도 이렇게 네. 막 그 오신 분들이 플랜카드를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간의 수공업으로 또 저희 집에서 직접 다 자르고 네. 도와주셨어요. 울산에서 또 팬덤이 또 형성이 돼가지고 많이 네. 들어오시고 예. 도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아니면 저는 이제 1라운드 때부터 제자들이 네. 거의 다 왔었어요. 그래서 경연장에도 왔고 네. 다들 어떤 분들은 제자가 오면 부담스럽지 않냐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랬는데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네. 그런 모습들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자체가 네. 너의 인생이고 구도자의 길을 가려면 그쵸.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런 뭐 실수를 보는 것도 괜찮죠. 네. 사실 구도자가 생각했어요. 구도자가 꽃길만 갈 수가 있느냐? 그렇죠. 가시밭 길도 너에게 인생의 도움이 된다. 자갈길도 가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다행이랍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제자들의 힘을 입어서 네 열심히 노래하셨다는 도희 씨 라이브 한 곡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서록 씨도 한 곡 좀 준비해 네. 주십시오. 예. 그 자, 두 분이 준비하는 동안 우리 좀 얘기 좀 나누죠. 네. 그러면 그 이제 시할머니께서는 네. 지방에 계시는데 그렇게 으쓱으쓱 우리 며느리 때문에 손주 때문에 기분 좋아하시고 남편분이 1라운드 진출하니까 뭐라 그러시는가요? 1라운드 딱 진출했을 때 이렇게 통과했을 때 느낌이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내 그 김노아 씨 노래하는 것 같고 뭐 잘한다 뭐 이런 거 표현 별로 안 했었어요. 저희 신랑이 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네. 노래를 정말 평생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정말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노래를 평가를 한다는 거를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집에서 장난으로 아이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잘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 와이프가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좀 남편분도. 주위의 동료분들한테 좀 술 좀 많이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신랑 술을 하나도 못해가지고. 아 못해요. 네 결혼 잘하셨네요. 그에 따르면 네. 저희 신랑 아직도 오늘도 술 살 예정이 네,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남편분에게 한마디 어떠세요? 네 지금 여기 준호송이라는 아이디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댓글을 달고 있는데. 그러세요. 아 정말? 네네. 지금 모르는 척 계속 달고 있는데요. 네, 열심히 네. 잘하고 있고 좀 그래요. 이따가 입금은 제가 천천히. 네. 용돈은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먼저 네. 가서 제가 여기서 이제 바깥 일을 하고 있으니 네. 먼저 가서 시어머니와 저기 만두를 좀 만들고 있었어요. 네, 네. 진짜 좋겠습니다. 우리 네 분들은 오늘 또 설 연휴가 있으니까 또 차례 음식도 준비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희 씨 무슨 노래 해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중결술 때 불렀던 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탱고 버전으로. 아우 좋습니다. 네, 이 노래에 이어서 주소록 씨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진한 노래인데 이 노래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두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빛나던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가리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라라랜드 오늘 정말 신납니다. 흥겹습니다. 너무 좋아요. 특집으로 함께하는 설날의 울림 이동훈의 라라랜드 특집 방송입니다. 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킨 보이스퀸. 자, 오늘이 그 마지막 이제 결선의 방송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 출연하셨던 준결승까지 진출하신 분들입니다. 자, 네 분의 여왕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유나, 이도희, 김루아, 주서록 네 분이십니다. 자, 이도희 씨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주소록 씨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노래들이었고요. 노래 중간중간에 팬 여러분들의 후원금들, 응원의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댄스요님, 메타몽님, 이시연님, 그리고 또 오렌지 주스님, 또 있어요. 이문정님 등등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들은 네, 저희 울림 라디오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곳에 아주 따뜻하게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역시 라라랜드. 하, 조이킴님께서. 역시 팬 여러분들 멋있습니다. 자, 미나 엄마 누구세요? 미나 엄마. 접니다. 네, 미나 엄마. 옆집 언니가 들어오셨나 본데요. 주소록 씨, 미나 엄마 어제 문센에서 만났어요. 너무 멋있어요. 응원할게요. 아, 근데 난 너무 이게 따뜻하고 가정적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아, 대박. 예. 네. 그러니까 아니, 네. 그 자신의 삶과 음악을 같이 병행하는 우리 그 주부의 특성이잖아요. 네. 예. 그냥 옆집에 있는 친구 같고 옆집 그 뭐 언니 같고 예. 다 가족 같고 지나다녀도 아무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네. 아 뭐지 나 그래도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아 모른 척하신 거면 저한테 인사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보이쉬키님 오늘 결승 방송 너무 기대됩니다. 도희님 우승 기원하고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우승입니다. 예. 오이미연님 닉네임 찰떡입니다. 보이쉬퀸 카리스마 넘치시고요. 우금수님도 도희씨 라이브 감동입니다. 엄마랑 같이 듣고 있다고 인상 깊었습니다. 울림이 있는 무대 계속 보여주세요 해주셨고요. 결승전이 기다려진다는 네 김은지님 말씀이십니다. 네 분 아이돌이신가요? 왜 이렇게 예뻐요 이시연님? 어머, 네. 아이돌은, 조명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이돌은 아니라 이제 아이둘. 그렇죠. 네, 아이돌 주부님들. 우리 김노아씨가 그 보이스퀸 방송 전에 앨범을 발표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하나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어떤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원래 하나밖에 없거든요. 싱글. 온리원. 네. 온리원. 그대라서라는 곡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 곡입니까? 혼자 쓸쓸하게 있던 내 삶에 너가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뜻입니다. 가수가 노래 따라 인생이 변환되는데 네. 이 노래 발표하고 보이스퀸 나가셨죠? 네, 맞아요. 야, 그러니까 이 그대라서는 보이스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옆에 계신 언니나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죠? 맞아요, 오늘 만난 저도 또 그 추억의 한 사람이 됐어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대로서 듣고 올게요.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네, 응원의 박수 기다리고요. 또 보내주시는 후원금도 네, 감사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려운 저 바람에 또 마음이 시릴 때 괜시리 툭 눈물이 흐를 때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안아주던 너 웬일인지 따뜻했던 내 맘 고단한 하루의 끝자락에 너의 미소에 내 마음이 따뜻한 것 차가운 저 별처럼 홀로 외로웠던 날 따스히 안아준 그대여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혼자 있는 시간이 힘겨워지던 날 외로움에 주저앉은 내게 따뜻한 손을 내밀며 잡아주던 너 네가 있어 일어설 수 있어 고단한 걸음에 힘겨울 때 곁을 지켜준 사랑이 그대라서 차가운 저 별처럼 홀로 외로웠던 날 따스히 안아준 그대여 멈춰버린 내 맘을 텅 빈 내 마음을 따스히 채워준 사랑해줘서 많이 아껴줄 거라 했어 너를 지켜주겠다 본인의 노래랍니다. 김노아 씨의 그대라서. 김노아 여왕님의 싱글 딱 한 곡입니다. 딱 한 곡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 보고 계신 분들은 한 명이 늘었어요. 저희 지금 네 분의 여왕님이 아니라 다섯 분. 네. 어서 오십시오. 화성 씨. 씨가 아니죠, 이제 최연아 씨. 예. 아, 진짜 네, 요즘 많이들 헷갈리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최연아입니다. 아~ 예~ 오늘 우리.
우리 채팅창이 아주 네. 터졌어요. 네, 터졌어요. 진짜 많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네. 원래 금요일, 아니, 저 목요일 2부 때는 연아 씨가 저희 라이브 스토리 이제 한 축을 맡고 계셨는데 오늘은 이제 동생들한테 자리를 내주시고 다른 아니요. 곳에서 열심히 언니가 열심히 벌어서 동생들 매겨 살린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뭐. 아니, 그럴, 그럴 수 네. 있어서 너무 행운이고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네. 너무 네. 보기 좋았어요 오면서 그렇죠. 아. 흐뭇하게 듣고 아. 보고 오고 아, 있는 엄마 마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냐초님이 보미님 오시니까 그렇잖아도 빛나던 스튜디오가 더 환해집니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네. 네. 오렌지 주스님도 연하니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좋은 거 예쁘다는 거는 꼭 읽어요. 네. 다른 건 안 읽어도. 네. 김조이님도 하보미님 아니 연하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잘 오셨어요. 네. 보이스퀸 이제 그 경선 과정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 다섯 분이 모이셨어요. 연하 씨까지도. 네. 제일 어려웠던 관문이 언제였었어요? 우리 가마스바 지금 오셨으니까 연하 씨가 먼저 한번 해주세요. 어려웠던 제일 게 어려웠던 저는 관문. 안 어려웠던 게 없었어요. 관문이 없었어요. 다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는데. 네. 맞아요. 1대1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1대1 KO 매치. 그러니까 한 명은 떨어지고 한 명은 붙는 거. 이야. 그거 아니, 정말 잔인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평상시에 연습하고 대기실에서 언니 동생하고 막 사이좋게 지냈는데 무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뭐 적이라 그러면 너무 좀 세고 이렇게 이제 상대방과 떨어뜨리고 떨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누구랑 같이 하셨어요 그때? 저는 선배님하고. 아 선배님? 이수진 언니라고 거기서 이제 본명으로 나갔는데 네. 이누나 씨라고 아.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네, 저희 선배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아, 진짜 끝나고 나서 네. 미안하고 막 그 미안함과 뭐 기쁨 여러 가지 때 눈물들도 네. 많이 흘리셨을 것 같아요. 유나 씨는 제일 많이 울었을 때가 언제예요? 저는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던 라운드는 네. 강릉 미션, 강릉대첩 때 팀 미션으로 다섯 명씩 네, 했던 네. 거였었는데 시간도 너무 없었고 인원도 많다 보니까 네. 이 사공이 많아서 점점 이게 맞아요. 산으로 처음에는 가더라고요. 그쵸, 네, 이게 네. 선곡도 고민이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 팀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제일 관건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제일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서로 이게 또 하나의 행사나 뭐 공연이라기보다는 네. 경연이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네네. 모든 걸 다 양보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 욕심만 차릴 수도 없고 다들 눈치 게임을 엄청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때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그때가 네, 그랬군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 네. 아, 맞아요. 얼마나 힘들고 그 경선 과정이 어렵고 그랬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께 더 많은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예, 저희가 좀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들을 노래는요. 조금 전에 이제 이도희 씨 주소록 씨 노래를 들었으니까 우리 윤아 씨하고 도희 씨 노래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네. 우리 일단 윤아 씨 아 옛날이요 이선희 씨의 노래 준비하신다고 하고 도희 씨는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저는 미련한 사랑이라는 와 제이키 근데 와, 목소리를 잘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 귀 호강 그러니까 대박. 우리 저 루아 씨는 네. 경선할 때 언제 울었어요? 매 라운드마다 울었어요? 아니면 매 라운드마다 그죠? 맞아요. 네. 눈물 폭발이었어요. 한 2년치를 다 울고 온 것 같아요. 2년치를 그래도 슬프면 또 눈물 나와요. 아, 예. 맞아요. 그렇죠. 예. 이제 막 생각나고 이제 언니들 보고 싶고 네. 또 그때 생각하면 또 눈물 나고 그럴 것 같아요. 또 그렇죠? 3라운드 때는 이제 네. 다 같이 팀으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두세 명씩 이렇게 그래, 떨어질 때. 그죠. 예, 예.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주소록 씨 네. 이제 네. 결승까지 이제 올라오셨잖아요. 네. 지금 떨어져 있는 그 주위 멤버 중에 참 이분은 진짜 안타까워. 이분은 결승까지 꼭 올라왔어야 된다라고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 친구들이 네, 아쉽지 않아. 조금 더 근데 다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한 무대로 평가되고 그렇죠. 이렇게 갈리고 하니까 좀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런 예. 것들이 모두 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날의 컨디션도 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의 복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네. 한 서너 번에서 거기에서 어떤 뭐 그 보편적인 점수를 매기는 모르는데 네. 딱 한 번 단판이니까 네. 그날 컨디션 안 좋으면 그냥 떨어질 맞아요. 수밖에 없는 안타까워요. 그죠. 하지만 이게 뭐 전부는 아니니까 네. 그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요. 김루아 씨 아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아 씨 아 옛날이여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면 자 큰 박수로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내 곁을 떠나가 아쉬운
감사합니다. 조금씩 빠져가고
내가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너를 데려갈까봐 너는 내일을 나는 이별을 지금 함께 있다는 것마저 잊은 채 헤어날 수 없는 미련한 사랑에 조금씩 이도훈 씨의 목소리입니다. 집에 가지 마세요. 오늘 여기 함께 계세요. 네, 12비키트님. 와, 방송 연장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거? 저 연아 씨. 네. 이게 오 아싸라고요. 오 아싸요? 네. 아, 오 아싸. 어, 이렇게도 닉네임을 네. 하시네요. 오 아싸님. 기발하신데요. 네, 방송 시간 연장 부탁합니다. 자, 가능합니까? 아, 올림 파이팅 김조이님. 네. 아쉬워요. 20분밖에 안 남았다. 어, 정말 그러네요. 그러네요. 20분밖에 안 남았어. 자, 진짜 빨라. 우리 지금 먼 길을 달려온 큰 언니 연아씨 노래 한 곡 들어야죠. 그럼요. 한 곡 준비해 주세요. 네. 저쪽에서 아, 부르시죠. 난 앉아서 부르려고. 앉아서? 아, 그래도 다른 분도 서서 했으니까. 예, 네, 서서 해주세요. 네. 자, 예, 네, 그렇습니다. 연아씨 노래 안 들으면 안 되죠. 그럼요. 답답하죠. 안방 마님이신데. 그 옆쪽으로 가세요. 연아씨. 네. 아직 경선에 익숙하지가 못하죠. 우리는 벌써 경선을 했잖아요, 그죠? 네. 자, 네 분 중에 누가 결혼하신 거예요? 와, 진짜 다들 너무 예쁘고 멋져서 누가 아이언맨인 줄 알겠어요? 하시면서. 네. 저기 우리 류매님께서 보이스킨 방송 보면서 자기도 그 꿈을, 예, 네, 꿈을 내가 뭘 꿨었지? 그런 질문을 했었대요. 주부님들 결혼하시고 그러면 자기 꿈들은 이제 젖혀 두기가 좀 일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않죠. 보면서 그 꿈을 키우고, 예, 그 자신의 어떤 저 빛나는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됐어요. 네. 음악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의 많은 것들을 일깨워 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시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다시금 열정을 행복을 꿈꾸고 있다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모두 행복하세요 해주셨네요. 자, 예. 하보미로 활동했으나 보이스킨 때문에 본명을 써야 돼가지고 최연아가 대신 본인의 이름을 찾은 최연아 씨 어떤 노래 해주실래요? 오늘은 제가 한 번도 불러드린 적이 없는 팝송 네. 한 곡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부 이제 그러니까 저분이 맥을 아시네. 우리가 가요만 다 하니까 본인은 칠라고 팝송을 하는 거야. 어떤 노래? 아, 우리 드라마 주제곡이었어요. 네. IOU라는 아, 캐리언 런의 IOU. 네. 아, 좋습니다. 아. 자, 큰 박수로 듣겠습니다.
can help us why we no wonder when you tell me all I've done for you, 'cause life now all alone, but I IVE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분들 노래 끝나기 전에 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 희아를 준비해 주신 우리 주소록 씨, 그리고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김로아 씨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김호수 님께서 도희 언니랑 유나 언니 뭐 부르셨나요? 아쉽네요.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연아님 팝송도 잘 부르시네요. 예쁜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요. 그동안 꺾는 것만 부르다가 네네. 이번에 그 스페셜 무대 이제 네. 곧 나오거든요. 아, 이제 또 다른 특집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를 곧 아, 해요. 그렇군요. 네. 네. 트롯 가수들은 사실은 발라드나 팝송 이런 부르는 기회가 별로 네. 없어요. 네, 없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또 특별히 저한테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네.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너무 좋았고 네. 사실 여기선 제가 저는 우리 7080 노래 많이 불렀었어요. 네, 네. 근데 새로운 모습이라 아, 네. 청취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 주소록 씨가 그 락의 전설인 희아. 네. 그죠? 그 노래를 부르신다고. 이 네. 노래도 새로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진짜 쩔어요. 사랑한다 말하고 떠나면
네. 아, 마지막을 장식해 주신 김로아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까지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을 연장해 달라. 2시간이 맞아요. 너무 짧다. 지금 난리 났어요. 채팅창 네. 한번 보세요. 아, 뭐 이렇게 멋진 다섯 분을 언제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아쉬움 뒤로 하고 저희는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아쉬움은 오늘 저녁 몇 시죠? 우리 연아 씨가 우리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9시 30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30분부터 네. 결승. 꼭꼭 네. 그 자리에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 본방 네. 다른 채널 안 네.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네. 가지 마세요. 네. 대표로 오늘 저녁 방송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분 오늘 또 연아 씨까지 다섯 분 모두 모두 너무 감사하고 새해에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는 진짜 본인들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꼭 끝곡으로 뮤나카의 위로를 준비했는데 요거 우리 저 윤아 씨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네, 제가 사실 보이스킨 나가기 전에 네. 재즈 가수로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름이 뮤나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냈던 싱글 네, 앨범입니다. 좋다. 네. 아, 지금까지는 네, 좀 다른 네. 모습일 것 같아요. 네. 자, 새벽 3시에 라라랜드 다시 듣기 있으니까 내일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마지막 멘트. 내일도 라라랜드로 놀러 오세요. 같이, 내일도 하면 제가 라라랜드로 놀러 오세요. 같이 해주시고. 네. 자, 설날엔 울림 특별방송으로 함께한 이동훈의 라라랜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라라랜드로 놀러 오세요.